그렇다면 간장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요리가 아니라 차로 마시는 조종순 명인. 간장 소금으로 차를 타서 마시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오래된 간장이나 간장 소금으로 차를 타서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간장 소금 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생각보다 많이 안 짜고 구수한 뭐 옥수수 차 뭐 그런 맛? 이외에도 간장 소금을 활용해 천연 만능 조미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장소금에 표고가루를 1:1로 섞어서 천연 조미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하면 맛도 더 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간장 소금과 표고가루를 1:1로 섞어 완성한 만능 소금. 만능 소금 안 하면 미역국을 끓일 때도 고기나 조개 없이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특별한 재료는 안 넣나 봐요? 아, 네. 지금 만든 조미료로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도 굉장히 장향이 배어나와서 시원한 맛을 내주고 저는 모든 음식을 이 재료를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할 텐데 장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하면 장향이 우러나와서 더 맛있는 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피디님도 시원한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향이 아주 깊은 향이 나네요. 네. 되게 구수한 맛이 나네요. 되게 맛있는데요? 그렇죠. 고기나 기름을 넣지 않고 끓여도 소금 속에 간장향이 가득 배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